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까지로 정지했습니다. 자, 원래 이 MBC 이사들은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부터는 새로운 이사, 이번에 새로 선임된 6명의 이사들이 중심이 돼서 새 사장을 뽑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뽑는 이런 절차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절차가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기존에 있던 MBC의 야당 추천 이사들이 자 지금 이 두 명의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걸 통해서 선임한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자 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신분기일이 원래 9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9일로 그런데 집행 9일로 예정된 신문이 방통위에서 이걸 좀 늦춰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춰달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이 이사들의 그 임기도 12일로 끝난 게 아니라 당분간 함께 이어져서 논쟁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기존에 있는 이사들 임기가 끝나고 새 이사 임기가 13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 논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절차로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사들의 임기가 조금 늘어난 원래 12일이니까 이걸 12일을 26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14일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MBC 사장 선임 기존에 있는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문제도 지금 한 2주 정도 순연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소송을 제기했던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인데 권태선은 지난번에도 자 이 MBC 방만한 경영에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래서 기존의 사장을 뽑을 때도 문제적 인물을 뽑았고 편파 왜곡 방송 등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이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한 걸 가지고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행정법원에 소송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임 가처분 신청, 해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지 갖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태선은 계속해서 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이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입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로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재판장은 강재원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효력 정지 기간까지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방문진 이사, 지금 야당의 이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8월 12일이 아니라 8월 26일까지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신문이 원래 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방통위 측이 신문 기일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사진 임명을 놓고 기존에 있는 이사들은 지금 새로 임명된 사람은 내가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9일로 하게 되면 그러면 8월 12일이 3일 뒤가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 방통위가 이걸 좀 연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기도 연기시켜주겠다 2주 동안 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신청인들을 포함해서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그 불필요한 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하는데 신문 절차가 좀 연계되니까 그래서 그 임기도 함께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이 그 판결을 좀 늦추겠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임기가 8월 12일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자 2주 동안 더 이사 자리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결정도 결국은 자 이 현재 있는 야권 이사들에게 다소 좀 유리한 판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월 10일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 소송의 판결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소송을 원래 신문하려는데 신문이 방송인 쪽에서 연기해달라 하니까 연기되는 만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기도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월 10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자 8월 26일까지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MBC를 또 살리기 위해서 자 과방위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사들의 임기가 다 끝나버리면 종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장을 뽑으면 끝나버리는데 자 그걸 또 못하게 막으려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청문회를 한다 뭐 1차 2차 3차 청문회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뭔가 청문회까지 이렇게 3차까지 대비해놨다고 하면은 자 이게 법원 쪽과 뭔가 이 소통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청문회를 자 1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1차 청문회가 9일인데 그런데 1차도 하지 않았는데 2차 3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치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또 법원에서 그 야당 이사들의 임기가 원래 8월 12일인데 8월 26일까지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한번 다퉈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원고인 박문진 이사 세 사람, 이 원고인 야당 추천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통위 쪽 대리인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신문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남은 기간 재판에 더 충실하게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게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야당 쪽의 눈치를 보고 또 연기해 준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12일에 임기 끝나고 기존에 선조를 해놓은 이 사람들이 임기가 법적으로 딱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8월 10일 끝나고 13일부터는 새로 뽑은 사람들이 이사를 임기를 시작하게 하고 다투도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 사람들 임기를 못 끝내게 하고 2주 동안 더 줬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 즉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온 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법원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MBC와 특히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민주당의 유리한 판결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들과의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법원에도 신속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명확한 판결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임기가 끝났는데 그걸 연기를 해주면서까지 여기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끝나는 걸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 MBC 즉 야당 측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자 여기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